8월 22일 목요일입니다.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우리 수출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우리 살림살이 수출로 먹고 사는 거 뭐 잘 아실 겁니다. 우리 수출 통계는 매달 세 번 발표가 됩니다. 마치 미국의 통계치들이 뭐 속보치, 잠정치, 확정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 먼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1일부터 20일까지 20일치 실적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치 실적 이렇게 수출 통계가 세 번 발표가 됩니다. 물론 뭐 수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수출입,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다 같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관심사는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만 따로 제가 발라내서 오늘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종들 어디가 좋았는지 어디가 좀 부진했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제 나온 이 8월 20일까지의 수출 통계부터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당월 이 수치 보시면 됩니다. 331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전년 대비 퍼센티지입니다.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18.5% 증가를 했습니다. 증가율이 다시 20%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. 7월 달에 13%였고요. 6월 달에 5%였거든요. 그에 비하면 이제 다시 수출 증가율이 증가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연간 단위로는 현재 4,250억 달러 정도가 돼서 10%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 올해 수출 목표가 7천억 달러니까 연간으로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만 원래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은 포기할 상황은 아니고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들도 왜 그러겠습니까? 반도체 때문에 그러겠죠.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제가 한 달에 세 번 통계 나온다고 그랬죠. 그럼 뭐 20일까지 거 본 김에 10일 것까지도 한번 보면서 이 8월 달 들어서 추이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.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. 올해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154억 달러 수출이 늘어났고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.7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8월 20일 끝까지랑 비교를 해보면 전년 대비로는 증가율 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전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33%였으니까 1월부터 10일까지는요. 1일부터. 그때보다는 좀 전월 대비로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나머지 열흘 남은 30일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별로도 그 다음 살펴봐야 되겠죠.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관심사가 그걸 테니까요. 일단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일단 흐름부터 보겠습니다. 요거를 좀 보시면 되는 건데요. 제일 위에 하늘색 돼 있는 게 이제 반도체가 되겠고요. 가장 이 폭이 크죠. 그 다음에가 이 연두색이 석유 제품. 그 다음에가 철강. 그 다음에가 승용차. 그 다음에가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선박이 되겠습니다. 선박이 사이즈는 작은데요. 작년에 100억 달러였던 게 180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제 10억 달러에서 18억 달러였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굉장히 큽니다. 그건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수출 현황도 보더라도 빨간색 중국이 20%, 그다음에 미국이 15%, 유럽이 11%, 베트남이 9.5%나 됩니다. 베트남 수출이 많은 이유는 베트남이 요즘에 중국 다음에 글로벌 이 생산기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중간재 수출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대만도 많고요. 보면 중국, 미국, 유럽 이 세 지역을 합하면 47%가 나와서 이 세 지역만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. 이게 뭐 꼭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. 그다음에 미국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종하고 지역별로 상황을 봤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업종별로 얼마나 8월 달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. 자, 표 보시죠. 역시 반도체 제일 위에 있습니다. 증감률이 42%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반도체가 8월 20일까지 수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0%를 기록을 해서 20%대 회복을 했습니다. 이게 최근에 조금 작년에 재작년에 반도체가 좀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20% 아래로 내려왔던 게 다시 업황이 좋아지면서 20%대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박입니다. 79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요즘에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치로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. 퍼센티지로 따지면 컴퓨터 주변 기기가 98%가 늘어서 가장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. 좀 비중이 좀 작긴 하죠. 그 다음에 승용차 8% 가까이 늘었고 자동차 부품도 10% 정도 늘었고
전체적으로 승용차 쪽, 자동차 쪽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석유인데요. 두 자리에서 11.7%가 늘었는데 그다음에 철강 제품도 6%가 늘었고요. 왜 제가 석유 제품이랑 철강 제품을 따로 말씀을 더 드리느냐면 이 두 분야가 지금 중국의 이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정말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분야거든요.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제품과 그다음에 이 석유 제품들의 수출이 이렇게 어쨌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. 그만큼 우리나라 석유 제품 철강제 수출의 퀄러티죠. 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 쪽으로 이 활로를 뚫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먹히고 있다.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,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일 테니까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봤고요. 하나 더 좀 업종을 또 그 발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화장품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을 상반기에 가장 히트쳤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또 하나죠. 화장품 수출, 화장품이 올 상반기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떴던 그 배경은 북미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, 일본 수출이 크게 늘면서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뭔가 좀 조춤하고 약간 조정 분위기도 나고 뭔가 좀 상반기 같은 그런 탄력은 분명히 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들이 왜 이렇게 상반기 때와 좀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결국은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출 가지고 살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출 통계표 화장품만 따로 좀 발라내서 보겠습니다. 일단 수출 규모는 근 4억 달러 정도가 돼서요. 전년비 28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물론 상반기 때보다는 좀 둔화된 건 맞습니다. 상반기 때는 70%가 넘게 늘었으니까요. 그렇지만 어쨌든 높은 증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월비입니다. 8월 20일까지 수출액이 전월비에서 12%가 줄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수출 지역도 보겠습니다. 미국은 77% 늘어서 미국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수출 증가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. 전년 대비로. 근데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높은 증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일본 8% 늘었고 아시아 7개국, 동남아 지역 24% 늘었고요. 중국 25% 줄었습니다. 중국은 많이 줄어드는 거 재확인을 했고요.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. 카테고리별로 기초화장품제, 색조화장품에 나눠서 보면 기초화장품, 색조화장품 둘 다 증가를 했습니다. 기초는 32%, 색조는 11%가 늘었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2배 가까이 다 기초, 색조 다 뭐 늘었고 일본도 기초는 60%가 넘게 되는데 색조는 좀 부진합니다. 28% 줄었고 중국은 색조, 기초 다 부진합니다. 특히 기초 쪽이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. 자,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. 전월비 수출, 이게 MOM 개념으로 이게 이제 사실 추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전월비 7%가 줄었고요. 일본은 9% 늘었고 중국은 29%가 줄었고 아시아 7개국도 18%가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북미 지역과 동남아 지역 수출, 일본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. 카테고리별로도 기초, 색조 모두 다 전월 대비 줄었습니다. 미국이 5%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일본이 좀 더 많이 늘었고 중국은 27% 줄었고요. 색조는 미국도 47%, 그러니까 7월 달 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반토막이 났으니까 색조도 많이 줄었죠. 일본도 9% 정도고 중국은 21%고 미국만 따로 좀 발라서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. 미국 화장품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 17%가 늘었지만 전월비에서는 7% 줄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전년 대비 77% 역시 늘었지만 전월비에서는 5%가 줄었습니다. 전년비 77%, 예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색조 보면은 전년 대비로는 108%, 두 배가 넘게 늘었지만 전월비는 47%가 줄었습니다. 이거 기초가 전년비 70%가 아니라 기초는 전년 대비해서 아까 얼마가 늘었죠? 97% 늘었다는 걸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보면 전월비 개념으로 부진하는 게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봤을 때 하반기로 돌아오면서 화장품 전체 수출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전년 대비 전월비로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8월 말까지 봐야 되겠고 연말까지 봐야 될 거긴 합니다.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 한국 소위 말하는 K-뷰티의 이 수출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게 9월이나
10월까지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올 하반기 수출은 분명히 상반기 때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화장품 수출, 화장품 주 투자와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주를 지금 저가 매수할까 생각하신 분들께서 좀 좋은 참고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